오늘은 어떤 섹터를 진입을 할지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 유통업을 볼 건데요. 일단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인데, 먼저 현황과 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 흐름을 보면 유통업 지수는 올해 그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뭐 코스피가 11.8% 하락한 것 대비는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지수 흐름은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유통업 전반의 매출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그 유통업 전체 매출은 지금 전년 대비 한 10.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옵티블로는 오프라인이 한 10.2%, 그리고 온라인은 한 11%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온라인 매출 성장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의 쪽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9.1% 증가하는 고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작년 4월에 사실 명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높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성장이 나타났던 점은 일단 구조적으로 좀 선순환 흐름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만들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실 명품 매출이 지난해 백화점 매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면세점이라든지 해외에서 명품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백화점 매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서 고성장이 또 예상되는 패션이라든지 의류 매출 성장이 이런 명품 매출 감소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오프닝 이후에 온라인 채널에서의 수요는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한 7%대로 둔화되었고요. 여기에 뭐 4월 배달앱 매출도 3월 대비 한 12%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에 따른 또 시장 경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생존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커머스 온라인 관련 업체들은 향후 실적 성장의 둔화가 좀 예상되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의 투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2분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백화점이 지금 기존점 성장률 전망이 한 15%, 그리고 편의점이 4%, 할인점 3%, 그리고 면세점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 매출에서도 긍정적인 점은 아직까지 그 화장품 쪽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향후 이제 리오프닝 단계가 점점 더 진행된다 그러면 화장품 매출이 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유통업에서는 오프라인에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략할 섹터는 유통업,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선정을 해주신 게 오프라인 쪽, 그리고 실적 좋아야 된다,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긴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백화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아시다시피 로또쇼핑 신세계에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근데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수급 밸류에이션,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상 유통업 내에서 투자하기 좀 가장 무난하다. 물론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된다 이건 아닌데, 무난하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6.7% 증가한 889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실적은 마진율이 높은 의류 매출이 상당히 큰 성장을 이루어서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여기에 뭐 명품 매출 역시 견조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면세점 적자가 전년 대비 한 28억 원 정도 증가한 14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현재 그 2분기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야외 활동 본격으로 패션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 20% 이상 고성장을 기록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2분기 역시도 확실한 실적 고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적자 지속 중인 면세점은 뭐 2분기에도 뭐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제 항공 수요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관계로 면세점은 한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그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7.4배 수준인데요.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매우 저평가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요. 수급 상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서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뭐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현대백화점이었고요. 의류 쪽에 지금 매출 상승을 크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2,5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